또 일단 이민수 선수가 후방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최은성 투입, 최은성 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현과의 왼발 크로스, 빠른 발 살려내면서 잡아냅니다. 박스 안쪽. 아, 여기서 신찬우의 슈퍼세이브. 네, 잘 막아냈던 양주. 리스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영규 선수와 심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얼리 크로스, 이해찬을 향한 이런 패턴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네, 양주 시민 축구단 세 번째 교체 카드 주종대 선수가 나오고 등번호 9번 남아 있는 쌩쌩한 이 김현성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요하게 탄다는 거죠. 김태현 감독 왼발로 크로스. 다이렉트 슈팅 도전해봤던 오현규 선수. 야, 오현규 선수는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던 오현규입니다. 네, 최윤성이 볼을 잡았지만 세 명의 선수가 에어싸면서 다시 한번 길게 패스 연결 시도. 자, 이거는 해결해야죠. 그대로 오른발 슛. 오, 벗어납니다. 네. 이 공을 잘 막아냈던 양주. 계속해서 공격수에 대한 교체를 가져가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고. 네, 방금 전 역습 상황이죠. 여기서의 오른발 슈팅이 네,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면서 생기 있는 운동장의 움직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터치 좋지 못했고 좋은 타이밍에 나오면서 네,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도 이제 박동훈 이후에 좀 나오는 패스의 타이밍이 중요하긴 했는데요. 왼쪽 정준하 스피드 살려내면서 박스 안쪽 드리블 돌파 시도. 빠른 커버 김경훈. 네, 거의 다 달았는데도 양팀 선수들 에너지 보세요.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본인이 공격수로 투입이 되면서 정말 시즌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역습 상황 같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야, 결국에는 화면 속에 잘 오늘 경기 보이지 않았던 이해찬 선수였었는데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었던. 네, 나오죠. 경합 끝에 천안이 빠르게 역습 상황을 이어나갔고 왼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조합이 좋다고. 네. 신동희가 이렇게 명품 택배 배송을 정확하게 해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워낙 정확했고 타지 않고 일어서면서 김종석 선수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재정비를 갔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축치가 차고 한 명 제쳐냈습니다. 박스 투입 그대로 흘러다 주어버 슈팅!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다시 한번 이 먼 거리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 최준수가 측면에서 네, 포기하지 않고 이 최은성과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고, 이게 어찌됐던 간에 크로스를 시도하다 보니까 최진수도 이 중거리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움직임을 왼쪽 코너에서 보여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군요. 네, 낮고 빠르게 또 강력하게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박창욱 골키퍼가